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저는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아침에 출근할 때 양치하면서 한 번, 그리고 퇴근할 때 한 번. 이 정도면 평범한 거죠? 여기에 매일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화장을 고치기 위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요. 거기엔 내가 아닌 낯설어 보이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은 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진조 작가의 소설 거울 보는 여자,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거울 보는 여자, 김진초. 괜찮을까? 정말 지워도 괜찮을까? 화장대에 앉기 전 거울부터 닦는다. 스프레이로 물을 뿜는다. 거울이 한껏 더러워진다. 깨끗해지려면 한 차례 최악의 더러움을 견뎌야 한다. 잠시 전 나는 생애 가장 요란한 화장을 했다. 화장이란 지우기 위해 하는 법. 지금 나는 오로지 지우기 위해 진한 화장을 했고 이제 화장대 거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거울도 내 얼굴도. 콤팩트 뚜껑에 달린 거울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분할된 얼굴을 퍼즐처럼 맞추어 나를 완벽하게 감추었다. 부분만 보면서 하는 화장, 내게는 오래된 일이다. 마릴린 먼로처럼 새빨갛게 입술을 강조하고 콧등과 눈썹 밑은 하이라이트를 주고 볼연지도 삐에로처럼 진하게 발랐다. 얇은 속쌍꺼풀 전체에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리고 처진 눈꼬리는 위로 솟구치게 마무리했다. 수없이 덧바른 마스카라가 눈을 깜빡일 적마다 미세한 검은 가루를 떨어뜨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떡이 저 무거운 속눈썹 때문에 눈꺼풀에 경련이 일 때쯤 나는 콤팩트 뚜껑을 경쾌하게 닫았다. 애써 한 화장이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역시 전체는 보지 않았다. 마른 걸레로 거울을 닦는다. 물기 얼룩으로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하는 거울이 마음에 든다. 슬쩍 얼굴을 비춘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나에 안도한다. 무언가를 닦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는 아직 거울을 단번에 닦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나머지 미세한 얼룩은 입김을 불어 티슈로 꼼꼼히 닦는다. 거울이 말끔해져 사물을 적나라하게 개워낼 때쯤 나는 거울을 외면할 것이다. 거울 닦는 일은 시간이 만든 무늬를 지우는 행위. 내게는 어떤 무늬가 놓였을까? 무늬? 내가 지금 무늬라고 했나? 얼룩을 무늬라고 우기며 지나온 세월. 나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금 내게 급선무는 거울 앞에 당당히 마주서는 일이다. 거울을 똑바로 보고 내 얼굴에 덧씌워진 타인을 지워내야 한다. 그러나 거울을 다 닦은 나는 어느새 거울을 등진 채 멀어지고 있었다. 나를 마주하느니 차라리 거울을 깨트리는 게 낫겠다. 나는 거울이 두렵다. 내가 두렵다. 당신은 꾸미고 가꿔야 해. 그러니까 내 앞에선 절대로 화장 지우지 마. 그렇게 못난 나하고 결혼을 왜 했어요? 나 능력 있잖아. 당신을 최고의 여자로 가꿀 자신 있으니까 모든 걸 내게 맡겨. 나는 내 외모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더구나 나는 미용사였다. 메이크업 센스가 있다고 종종 신부 화장도 맡았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처음부터 내 외모에 시비를 걸었다. 완전 화장빨이네. 나쁘지 않아요. 나는
딱 한 번만 만나보라는 이모의 청을 거절 못한 자신을 나무랐다. 한창 나이에 맞선이라니. 이런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얕잡혀 보일 빌미였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발딱 일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버스는 쉽사리 오지 않고 가랑비까지 추적거렸다. 택시를 탈까 망설이다 택시비도 아깝다는 식으로 그를 경멸하기로 했다.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이모에게 한바탕 퍼부어댈 참이었다. 거실 소파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다. 헤이, 스프링 아가씨. 스프링 아가씨.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용서받았다. 봄도 좋고 탄력도 좋았다. 이모는 남자의 경제력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나 또한 데이트할 때마다 그걸 확인했다. 뭐든 최고급을 찾는 그. 그 곁에 있으면 나 또한 최고가 되지 않을까. 겉으로는 부인했지만 내심 꿈꾸던 유혹이었다.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 또래답지 않게 구차한 일상이 종종 우울하던 잠이라 더욱 구미가 당겼다. 솔직히 네가 기운다는 거 너도 알지? 좋다고 매달릴 땐 앵간히 하고 힘 빼라. 지쳐 나가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남자 별거 없다. 알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때 이모는 내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라니. 낭만파 이모의 남자들은 그놈이 그놈이었을지 몰라도 내겐 아니었다. 무엇보다 내겐 그놈이 그놈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 없었고 나의 그놈은 예사놈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사육당했다.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니? 여고동창 명지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뒤늦게 소식을 듣고 명지가 달려온 것은 남편이 죽고 보름이 지날 즈음이었다. 거울 좀 봐. 거울은 왜? 명지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지금 내 얼굴이 미망인 얼굴이니?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다 해도 신용은 해야 할 거 아냐. 너 왜 이래? 난 남편하고 아무 문제 없었어. 명지의 지레 짐작에 나는 핏대를 올리며 항변하다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장으로서 남편은 흠잡을 데 없었다. 사실 내 남편만 한 가장도 흔치 않았다. 그는 내게 충실했고 아낌없이 투자했다. 결혼하면서 나는 완벽하게 그의 것이 되었다. 그가 예약한 성형외과에 가서 그의 취향대로 몇 번 얼굴을 손봤고 몸매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고 그가 골라주는 옷을 입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누가 봐도 그림 좋은 부부였다. 그의 당부대로 그 앞에서 맨 얼굴을 보여준 적도 없다. 신혼 때는 그가 잠든 후에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가 일어나기 전에 화장을 마치고 아침을 함께 맞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남편 품에서 그대로 잠들게 됐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을 지우고 곧바로 다시 화장을 해 내 얼굴은 비어 있을 새가 없었다. 남편은 내 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남편과 살며 나 또한 내 얼굴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파우더를 두드리고 립스틱을 덧발랐다. 남편이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불안해 화장을 점검했다. 남편은 어깨에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좋아했다. 당연히 머리를 묶을 수도 틀어 올릴 수도 없었다. 남편은 나의 외출에도 관여했다. 자연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바깥에 나가봐야 좋을 거 없어. 필요한 모든 건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밖에 나가 노닥거릴 시간에 아이들 건사나 잘해. 정 몸이 뒤틀리면 전화하고 연극을 보든 전시회를 가든 내가 동행할 테니까. 함정이었다. 남편이 내게 잘하니 나 또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다. 남편의 뜻을 거스를 이유가 없었다.
뭔가 의문스러워 이모에게 전화를 하면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놈이 그놈이지 별놈 없다.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여자 문제 없겠다. 배부르는 흥정하다 깨빡치지 말고 납작 엎드려 살아 이거사. 그런가? 이것도 본국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 IMF 때 다들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지만 남편은 호황이었다.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로 결제받는 수출 대금 환차액으로 잔칫집이 된 것이다. 몇 날 며칠 승용차 안에서 사는 일가족을 보자 나의 고민이 순식간에 우스워졌다. 이모 말대로 나는 풍요로운 남편 그늘에 납작 엎드려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남편과 아이들을 배웅하면 나는 화장을 고쳤다. 봐줄 사람이라곤 잠시 후 출근할 가사 도우미 뿐이지만 그건 나의 일상이었고 나를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각성지였다.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맨 얼굴이면 왠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더라. 여자에게 화장은 예의야. 남편은 수시로 내게 각인시켰다. 굳이 상기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미 화장에 중독돼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화장이 완벽해야 비로소 안도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모님이 존경스러워요.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곱게 하고 계세요? 가사도우미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차를 내왔다. 그러고 보니 가사도우미 얼굴이 전과 다르게 생기 있었다. 좋은 일 있어요? 오늘은 화색이 도네. 사모님한테 자극받아 오늘은 저도 좀 찍어발랐거든요. 귀찮긴 하지만 막상 화장을 하니 기분이 좋네요.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이 맛에 화장하나 봐요. 이 맛? 그래, 한때는 나도 그 맛을 알았다.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 볼따기가 얼얼하도록 두드리고 뭉치지 않게 공들여 파우더를 바르고 한듯 만듯 볼터치를 하고 입을 옷을 생각하며 아이섀도우를 고르고 자연스럽게 눈꼬리 쪽으로 절반만 아이라인을 그리고 회갈색 펜슬로 신중하게 가닥가닥 눈썹을 그리고 눈을 치켜뜬 채 숨을 멈추고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했지. 실수로 눈을 깜빡거렸다간 눈화장을 망치니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그날의 기분에 따라 립스틱을 골라 바르면 완성. 어떤 날은 눈썹이 잘 그려져 마음에 들고 어떤 날은 마스카라가 뭉치지 않고 날렵하게 돼 기분이 좋았지.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는 화장에 따라 살아나는 얼굴을 보는 즐거움도 쏠쏠했어. 화장이 흡족하게 잘 된 날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자신이 넘쳤어. 그런데 이젠 그 맛을 잃어버렸네. 화장하는 즐거움도 화장한 뒤의 자신감도 종족을 감추었어. 능력 있는 남편, 자상한 남편이 내게서 화장의 기쁨을 앗아간 거야. 남편에게 빼앗긴 게 비단 화장의 기쁨뿐일까? 남편은 내게서 눈물도 앗아갔다. 아파도 울고, 서운해도 울고, 답답해도 울고, 찝찝해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기뻐도 울고, 감동해도 울고, 하여튼 나는 우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했다. 내 눈물은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감정이 그쪽으로 기울면 주체할 수 없이 눈물부터 쏟아졌다. 왜 우느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울음이 가득 찬 까닭이다. 한바탕 눈물바람이 끝나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다. 눈물엔 카타르시스가 있었다. 일단 울고 나면 쏟아내고 나면 정작 운 이유가 시시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때로는 왜 울었는지 밝히기가 창피했다. 그럴 때 알맞은 대답은 그냥 울고 싶어서 였다. 신혼 때는 화장이 하기 싫어 울고 친구가 만나고 싶어 울고 이모 집이 그리워서 울고 이모가 만든 비빔국수가 먹고파 울고 왠지 남편이 무서워 울고 남편에게 꼼짝 못하는 내가 모멸스러워 울었다. 언젠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 훌쩍거렸다.
아침밥 차리는 게 귀찮아서였다. 임원에 살 때는 밥은커녕 설거지도 한 번 안 했다. 수없이 연애 행각을 벌였으나 독신을 면치 못하는 임원은 나를 딸처럼 아껴주었다. 대견하게도 남편은 내 울음이 멎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인상을 잔뜩 구기고 한숨을 쉬는 남편을 흘낏흘낏 엿보며 혹시 식탁을 뒤엎을까 염려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울었느냐고 묻는 남편에게 나는 그냥 이라고 했다. 그냥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알아듣게 말을 해. 남편의 다그침에 멎었던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어금니를 물고 호흡을 멈춰도 흐느낌을 제어할 수 없었다. 눈물 헤푼 여자, 싸버여서 나는 딱 질색이야. 말 못하겠으면 메모를 남겨.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에게 나는 악을 썼다. 나 밥하기 싫다고요. 남편은 그날로 가사 도우미를 보냈다. 가슴이 휑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린 아내가 뗐으면 짐짓 받아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나는 단지 어리광이 피우고 싶었을 뿐이다. 허나 남편에게 내 마음 따위는 안중이 없었다. 다만 힘이 있을 뿐. 남편이 힘을 보이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부분을 해결해 주었다. 조금 포기하고 많은 것을 얻음에 만족하며 나는 고급한 남편 곁에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가 원하는 외모와 표정으로. 문득 우울해진 나는 철밖인 옷이나 정리하려 장롱을 열었다. 사들이는 옷에 비해 버리는 옷이 적어 장롱이 빼곡했다. 옷장이야말로 헐렁해야 순환이 되는데 빈틈없이 빽빽하니 있는 옷도 제때 찾아 입지 못한다. 그래서 또 새 옷을 사게 되고 옷장은 더욱 비좁아진다.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옷마다 애정이 스며 있어 쉽사리 그게 안 된다. 몸에 걸쳤던 정이라 그럴까? 옷은 분명 내 몸을 기억할 것이다. 내 몸을 기억하는 옷이기에 버리기 아깝고 버릴 때 부끄러운 걸까? 혹 사람도 내 몸을 기억하는 사람은 버리기 어려울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겐 버린 기억이 없다. 내 몸을 기억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남편뿐이었으므로. 이모에겐 넘치는 남자가 내겐 가물었다. 아이고, 이 한심한 청춘아, 나이가 아깝다. 이모가 혀를 쯧쯧 차며 즐겨하던 말이다. 하지만 난 이모와 달랐다. 기댈 언덕 하나 없으면서 기분 다 내고 대책 없이 사는 건 철없는 이모로 좋겠다. 전문대에 가서 미용을 배운 것도 그런 이유다. 확실한 내 일을 갖자. 기술이란 연륜이 쌓일수록 늘게 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허망하게 당할 일은 없는 것이다. 듣자 하니 선진국에선 미용비가 턱없이 비싸 미용실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 땅에서의 개업이 여의치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짬을 내어 영어회화 학원도 다녔다. 당연히 한눈팔 시간도 돈도 없었다. 누구 말 맞다나 임자를 못 만난 탓일 수도 있다. 그 흔한 연애 한번 못해보고 덜컥 결혼한 나. 이게 다 이모의 계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결혼이 힘들다는 걸 체험한 이모. 비교할 대상이 없는 상태로 올인해야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리라 단정한 이모가 좋은 조건 남편에게 나를 떠민 것일 수도. 어쨌든 남편은 나의 첫 남자다. 만에 하나 내가 남편을 버려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미련을 떨 것이다. 혹시나 하는 미련에 옷장 밑바닥을 차지한 쓸모없는 옷처럼 자리만 차지하는 짐이 될지도. 그는 현재 내 몸을 기억하는 유일한 지구 남자 아닌가. 이따금 나는 꿈꾼다.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었으면. 하지만 결혼 후에 내 옷은 남편의 취향에 맞춰졌다.
싸구려 허드레 옷은 이미 아득한 추억이다. 집에서 입는 평상복도 편안한 옷이 없다. 내 몸이 자유를 누리는 건 잠옷으로 갈아입었을 때뿐이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옷에 몸을 맞추었다. 마네킹이 된 나는 입꼬리를 위로 살짝 찢어 올리고 늘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훌륭해. 남편은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건 아니잖아. 자기는 고스란히 지키고 나만 자기 취향대로 고치면서 흡족해하는 남편에게 소름이 돋았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었다. 그럼에도 나는 남편을 향해 마네킹 미소를 계속 날릴 수밖에 없었다. 남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고 혹여 용기를 내 뭔가를 피력한다 해도 결국은 보잘것없이 끝났다. 필러 넣으러 가야겠네. 남편이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디가 또 거슬려요? 당신 매일 그렇게 웃으면서 언제 찡그리는 거야? 미간에 세로 주름이 두 개나 생겼잖아. 그건 지적인 주름이라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니, 그것도 깊어지면 곤란하지. 당신이 철학자는 아니잖아. 마냥 휘둘리고 끌려다녔다.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는 계속 만들어졌다. 남편은 내게 불만스러울 틈을 도무지 주지 않았다. 삐까번쩍한 남편 차 조수석에 탑승한 나의 행운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남들이 부러워하자 으쓱하는 기분도 없지 않았다. 내 행운에 마가 끼어선 안 돼. 불온한 생각이 싹을 틔울 양이면 지레 내가 먼저 잘라버렸다. 남편은 내 옷장을 열어보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면 그저 신상 옷을 사줄 뿐이다. 자주 입지 않는 옷은 옷걸이를 양보하고 차곡차곡 개켜져 짓눌려 있다. 옷마다 묵은 내가 난다. 깨끗이 세탁해 두어도 계절이 몇 번 바뀌면 섬유의 시체 냄새가 풍긴다. 그래서 일껏 찾아내는 옷도 입지 못하고 세탁소로 향하기가 부지기수다. 입고 싶을 때 입지 못하면 다시 간택되기가 어렵다. 잠시 옷걸이에 걸려 있다가 철이 박히면 장롱 바닥 신세가 된다. 일단 옷을 골라내기로 한다. 혹시 찾게 될지 몰라 버리지 못한 옷들은 무조건 빼낸다. 그런 옷들 대부분은 다시 꺼내 입을 일이 없었다. 그래도 옷이 많다. 장롱이 순환되자면 더 빼내야 한다. 누가 그랬던가? 한 해 안 입은 옷은 미련 없이 버리라고. 찾지 못해 못 입었건 입을 일이 없어 안 입었건 마찬가지라고. 아이들 옷은 버리기가 쉽다. 해마다 키가 자라니 선별이 손쉽다. 문제는 어른이다. 키가 크든 체형이 변하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버릴 이유를 찾기 어렵다. 허리가 굵어진 남편 옷은 대충 정리가 돼 있다. 새 옷을 살 때마다 작아진 옷을 버렸으니까. 체형 변화가 없는 나만 옷이 만 원이다. 버리려고 골라낸 옷더미에 파묻혀 추억이 깃든 옷을 만지작댄다. 내가 처음 취직했을 때 이모가 사준 정장, 신혼여행 갈 때 입었던 예복,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이브닝 드레스들. 하나하나 추억과 사연이 담겨있다. 과거의 내 껍질들과 작별한다. 이제 그만 내 몸을 잊어줘. 옷더미에서 빠져나와 거실에서 한숨 돌리다 마주친 벽시계는 정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일정을 꼽아보니 서둘러 움직일 시간이었다. 피트니스 클럽으로, 마사지 숍으로, 이어서 아이 학교로 갔다. 자동 인형처럼 움직이는 내가 문득 무서웠다. 나는 어디 있는가? 불똥은 엉뚱하게 남편에게 튀었다. 멀쩡한 나를 사육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남편의 귀가 가느지면 가슴이 뛰었다. 노상강도? 교통사고? 돌연사?
내 기대를 저버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는 남편을 쓴웃음으로 맞았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락스의 유해성을 떠올리며 남편 목욕물을 받기 전 욕실 전체에 락스 세 통을 들이붓고 문을 닫아두었다. 질식사를 꿈꾼 것이다. 그날따라 남편은 피곤하다며 거실에 딸린 욕실에서 손발만 닦고 서재에서 잠들었다. 나는 밤늦게 환풍기를 틀어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바탕 욕실 청소를 해야 했다. 아, 운명은 저 남자 편이구나. 저 남자 앞에서 나는 영영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남편이 거북하게 느껴질수록 나는 남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방긋방긋 웃었다. 뻑하면 눈물바람부터 하던 시절은 시냅으로 멀리 달아나 잊혀졌다. 커가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돈은 더욱 위력을 발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남편은 있어야 했다. 한마디로 내 남편은 군림할 자격이 있었다. 아이 과외비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로 나선 여자. 아내가 벌어오는 쥐꼬리만한 생계비를 뜯어내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는 백수 남편. 아내를 꽃뱀으로 내세워 욕망에 눈먼 남자를 후려먹는 파렴치한. 세상에 널린 나쁜 남편들이 내게 위안을 주었다. 그러다가도 가끔 한 번씩 사나운 마음이 솟구쳤다. 다 필요 없어.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 아내 양마가 유혹하면 하루 종일 두통약을 삼켜야 했다. 그의 경제력은 필요하고 정작 그는 불필요한 모순에 지끈거리는 편두통이 마구 뛰어다녔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듣자 희비가 엇갈렸다. 어? 드디어 운명이 내 편이 되었나? 아,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지?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엄습했다. 하지만 분명 먼저 온 것은 해방감이었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즉사한 남편. 회사는 이미 넘어간 상태였다. 다행히 집은 지킬 수 있었다. 몇 해 전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뜬금없이 남편이 말했을 때 눈치챘어야 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집은 당신 명의로 하자. 무슨 일은 당신이 무슨 일 낼 사람이에요? 그때 이미 회사가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남편은 변함없이 넉넉한 생활비를 주었고 자신의 취미 생활인 아내 가꾸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강한 남편은 끝내 혼자 견디다 파멸했고 나는 잠시 철없는 아내로서의 가책을 느꼈다. 남편이 남긴 많은 빚은 상속 포기로 벗어났으나 눈앞이 캄캄했다. 손도 발도 눈도 없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아내를 바보로 만들어 놓은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하도 울어 눈물이 소복이 부은 이모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이거 사, 신용이라도 해라. 그러나 나는 울 수 없었다. 도무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서 헛개비처럼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남편이 야단치듯 눈을 부라리며 잠가놓은 눈물샘이다. 그를 위해 울지 못해도 그는 나무랄 자격이 없었다. 이모,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모랑 함께 살까? 이모가 우리를 살려줄래? 에구, 덜 떨어진 것. 보험 많이 들어뒀잖아. 우선은 그거 받아 살면 되겠네. 아, 그렇지. 남편이 들어둔 생명보험이 꽤 많았다. 그거 받아 아껴가면서 살고 집도 줄여가고 그러면서 천천히 살 길을 모색하면 되겠구나. 남편이 부재한 세상에서 또 남편의 덕을 입으며 한동안 살 수 있겠다 싶자 마음 한켠이 착잡했다. 내게 잘해주었지만 누구보다 내게 못되게 굴었던 남편. 그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의 불운을 꿈꾸던 나. 우린 분명 실패한 부부였다. 실패한 나를 들키지 않으려면 말도 행동도 아껴야 한다.
남편과 아무 문제 없었다고 큰소리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명지가 한숨을 푹 쉬었다. 남편과 문제가 없었다면 더 문제다. 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명지를 바라보았다.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나는 발끈 화를 냈다. 너 지금 나를 위로하러 온 거니 염장지르러 온 거니 그만 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명지를 현관으로 내몰았다. 좋아, 갈 테니까 제발 그 얼굴이나 지워라. 그랬다. 나는 남편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화장을 했고 그 후로도 다를 바 없었다. 나의 화장은 남편이 원하던 것이고 나 역시 몸에 밴 일상이었다. 그게 보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 그러고 보니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가끔 다가와 티슈로 입술을 닦아주었다. 명지가 다녀가고도 나는 여전히 분할된 얼굴을 조합하며 화장을 계속했다. 이모와 보험회사에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우리 가족의 생명줄에 감사하며 나는 더욱 정성들여 화장을 했다. 명지의 지적을 들은 터라 색조 화장만은 연하게 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계약자께서 이미 해약하셨는데요. 믿을 수 없었다. 또 다른 보험회사에 찾아갔다.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었다. 8개나 되는 보험을 모조리 해약한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마지막 보루까지 손을 대면 어쩌란 말인가? 이게 그에게 사육당한 대가란 말인가? 세상에, 이게 무슨 경우니? 이모는 털썩 주저앉아 일어날 줄 몰랐다. 그만 가요. 나는 이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앞장서서 걸었다. 당신은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서 애들이나 잘 키워. 이따금 반항을 꿈꾸기는 했으나 남편에게 들킨 적은 없다.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지가 돼가지고 잘도 키우겠다. 결혼 10여 년에 나는 다 늘어난 고무줄이 되었다. 그에게 얹혀 사는 동안 나의 스프링은 본질을 잃었다. 다시는 튕겨오를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혼자서도 못 살 여자에게 아이 둘이 달려있다. 남편의 선물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엄마 노릇은 고사하고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가사 일을 남의 손에 맡기고 살아 가사 도우미로 나설 형편도 아니다. 누구처럼 음주 가무에 능해 노래방 도우미로 뛸 수도 없다. 미용일은 손 놓은 지가 오래돼 기능도 센스도 떨어진다. 도무지 셈이 서지 않는다. 처녀적엔 없이 살아도 자신감과 오기가 넘쳤다. 그것들, 분명 내 것이었던 그것들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집안을 오락가락하며 궁리했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물이 쌓여있고 개수대 가득 아침 먹은 설거지감이 말라붙어 있다. 머지않아 아이들이 귀가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멀거니 앉아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소파에 쭈그려 앉아있다. 무심코 콤팩트를 열었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에 분을 두드리고 루즈를 덧바르는데 명지의 말이 환청처럼 들렸다. 제발 그 얼굴이나 지워라. 남편이 죽어도 화장은 멈출 수 없었다. 제어되지 않는 관성이었다. 게다가 젊어서 잊어버린 민낯을 나이 먹어 만나는 게 두려웠다. 거울이 이렇게 무서울 줄 정녕 몰랐다. 당신 그나마 화장을 해서 봐줄 만한 거지 맨얼굴이면 누가 봐주겠냐? 끊임없이 거는 남편의 주술은 대단했다. 나는 내 얼굴과 마주치지 않으려 거울을 외면했다. 근시가 심해 가까이 보지 않으면 내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는 점점 본 얼굴을 잊어갔다. 아, 그리운 내 얼굴. 아직 내 얼굴인 채로 남아있을까?
남편 말대로라면 형편없을 텐데 과연 마주할 수 있을까? 명진은 얼굴을 지우라 했다. 얼굴을 지우면 무엇이 나올까? 얼굴을 지워도 얼굴이 나올까? 화장을 지우기 전 제대로 화장을 고쳤다. 좀 더 진하게 강조할 것들을 강조하고 화장대에 앉았다. 남편이 보았다면 바로 독설이 날아왔을 화장이다. 산티나게 그게 뭐야? 한듯 만듯 경계에 있는 게 고급 화장이지. 마릴린 먼로처럼 새빨갛게 칠한 입술을 쑥 내밀고 한마디 한다. 그래, 나 싼 여자야. 그래서 나를 이따위로 버렸냐? 이럴 줄 꿈에도 모르고 농락당한 게 억울해 죽겠다. 그래, 차라리 잘 죽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이 죽길 바랐는데 그건 몰랐지? 지워버릴 거야. 모조리 지워버릴 거야. 클렌징 오일을 듬뿍 바르고 얼굴을 마사지한다. 닦아낸 티슈가 각종 색깔로 더럽게 오염됐다. 화장은 스스로 얼굴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던가. 남편과 사는 동안 오염된 덮개를 벗겨내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화장대와 약간의 거리가 있어 지워진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으니 아직은 볼 필요도 없다. 욕실로 자리를 옮겨 거품 낸 폼 클렌징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그러고도 모자라 비누 세안을 두세 번 더 한다. 얼굴이 가뿐하다. 내친 김에 옷을 벗고 샤워도 한다. 뿌옇게 김이 서린 욕실 거울은 나를 받아낼 자격이 없다. 말끔히 닦은 화장대에 앉아 천천히 나를 맞이하리라. 귀하게 맞으리라. 얼마나 그립던 얼굴이던가. 얼마나 오래 주인에게 외면당한 얼굴이던가. 얼굴을 만나기 전 머리부터 말린다. 평소보다 천천히 말린다. 만남을 주저하는 것이다. 미루는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머리를 말리고도 나는 또 핑계를 댄다. 목이 마르다며 생수를 마시고 아이들 간식 준비한다고 주방을 서성거린다. 그러다가 들이닥친 아이들을 맞는다. 어? 우리 엄마 맞아? 나는 주춤 물러선다. 엄마인 민낯을 보는 게 아이들도 처음이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겁이 난다. 웬일이야 엄마? 왜? 엄마 많이 이상하니? 나는 아이들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는커녕 점점 뒤로 물러선다. 아니, 보통 엄마 같아서 더 좋아. 정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엄마, 왜 자꾸 우리한테서 도망쳐? 도망? 그렇지. 도망은 도망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대충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고 진군하는 병사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안방 화장대를 향한다. 나보다 먼저 나를 만난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보통 엄마 같아서 더 좋다지 않는가? 예전에 나는 보통 여자였다. 보통의 가난과 보통의 학력과 보통의 근로와 보통의 절약과 보통의 꿈을 가졌었다. 왕재수인 남자를 만나 스프링처럼 튕겼을 때 그가 먼저 집에 와 스프링 아가씨란 소리만 안 했어도 더 이상 이어졌을 리 없다. 스프링이 나를 망쳤다. 그러나 이제 나는 스프링이 아니다. 보통 엄마, 보통 여자가 되면 다시 살아갈 방도가 생길까? 거울 가까이 다가간다. 가슴이 쿵쾅된다. 하얀 면사포 쓰고 입장하던 그날보다 더 떨린다. 희미하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진다. 내가 선명해진다. 그러나 막상 만난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거울의 쿠데타다. 나를 받아낸 거울에 모르는 한 여자가 들어있었다. 단지 늙어서 달라진 게 아니다. 거울이 개어낸 얼굴은 내 기억 속의 얼굴이 아니었다. 화장을 지워도 찾을 수 없는 나에 당황한다. 바뀐 나, 남편이 고쳐놓은 나. 자기 마음대로 고쳐놓고도 마음에 안 차하더니 끝내 나를 버리고 떠난 남편.
나도 모르게 단음절이 새어나온다. 개, 자, 식. 거울에 얼굴을 맞대고 오열한다. 꺽꺽 울음도 속 시원히 나오지 않는다. 내 얼굴을 빼앗고 울음마저 앗아가버린 그 개자식. 계속 욕을 해대며 나는 울음을 참는다. 잃어버린 얼굴이야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울음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잠들어 화석이 된 유전인자도 숨만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세상 아니던가. 잠든 울음을 두드려 깨워야 한다. 나는 연기를 한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말라붙은 눈물샘을 자극한다. 울음을 깨우는 내 모습이 서글프다. 그럼에도 눈물이 나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금니는 물고 입꼬리는 잔뜩 끌어올리고 미간을 모은 일그러진 얼굴로 울보쩍 나를 애써 퍼낸다. 바가지가 텅 빈 바닥을 긁는 허망한 소리가 들린다. 나는 아이처럼 소리와 표정으로 눈물 없는 가짜 울음을 꺽꺽댄다. 예전엔 가끔 울고 싶을 때 그림을 보았다.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면 절로 눈물이 나왔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간단히 무시해버린 피카소의 그림이다. 피카소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소박하게 우는 여인을 표현했다. 그 그림은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 내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청량제였다. 기억을 더듬어 우는 여인을 떠올린다. 우느라 끌어내려진 여덟 팔자 눈썹, 낙타 눈깔처럼 사방으로 강조한 속눈썹, 눈물이 어려 찌그러진 눈동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 듯한 눈물, 녹색 얼굴과 녹색 손, 손수건을 깨문 이빨, 가지런히 빗어내린 긴 머리칼, 꽃장식이 달린 오렌지색 모자. 우는 여인은 입체적으로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피카소 특유의 표현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에스파냐 내란을 그린 게르니카의 습작이라고도 한다. 결국 전쟁의 비극으로 인한 여인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나 또한 남편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인가? 지금 나는 슬픈 것인가? 흐르지 못할 양이면 피카소처럼 튀어나오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눈알을 찢으며 고체로 튀어나와도 나오기만 하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제 우는 여인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불쑥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대로 화장품을 집어던진다. 나를 향해 던진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깨진 얼굴이 흘러내린다. 사방에 파편도 튄다. 그제야 속 시원하게 울음이 터진다. 아이들이 달려온다. 들어오지 마. 위험해. 아이들을 제지하고 저벅저벅 걸어가 방문을 닫는다. 엄마, 피, 피. 파편이 발등에 떨어졌는지 피가 흐른다. 발바닥에도 이물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통증은 없다. 터진 울음이 있을 뿐이다. 거울이 깨지면서 잠든 울음이 깼는지 피가 흐르면서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흐르는 피도 시원하고 터진 울음도 시원하다. 아이들은 문 밖에서 악을 쓰며 울고 나는 방 안에서 통곡을 한다. 저 아이들도 울어야 한다. 내 눈치 보느라 참아낸 작은 가슴도 뚫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핑곗거리가 있어 다행이다. 발을 다쳐 너무 아파서 울었다고 하면 믿어주려나? 아이들보다 내 울음 끝이 짧았다. 얼굴을 수습하고 어질러진 바닥을 치운 뒤 잠시 침대에 걸터앉는다. 손도 다쳤구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작은 상처가 보인다. 익숙한 상처다. 짧은 눈물처럼 맺힌 몇 방울의 피. 한때 이 피는 인류 미용사가 되기 위한 재물이었다. 문득 작고 날렵한 가위가 눈앞에서 친다. 그것은 한때 나의 분신이었다. 분신을 찾아 장롱 서랍을 뒤진다. 분명 버리지 않았다. 이 집으로 이사하던 날 가위를 흔들며 이거 이제 그만 버릴까? 했더니 남편이 그랬다.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업고 살 거라 생각해? 무슨 소리예요? 여태 가지고 있던 거니까 기념으로 둬봐. 미용사 시절을 기념하라니 남편답지 않은 말이었다. 남편은 어떤 자리에서건 내가 전직 미용사였다는 사실을 쉬쉬했다. 아무튼 버리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서랍장을 뒤진다. 맨 아래 칸에 곱게 모셔둔 가위가 보인다. 기념이든 뭐든 놔두길 잘했다. 커트를 하다 보면 종종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가위밥을 넣게 된다. 미용사들은 의례 그러려니 포기하고 산다. 하도 가위밥을 많이 줘 굳은 살이 박히면 비로소 인류가 된다고 선배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고 나 또한 그렇게 믿었다. 굳은 살이 박일 때쯤, 그러니까 인류를 목전에 두고 나는 하차했다. 인류를 포기하고 삼류를 택한 줄 그때는 몰랐다. 가위를 보자 고단한 만큼 꿈이 컸던 그 시절이 성큼 다가온다. 실종됐던 내가 보인다. 몸으로 익힌 기술은 잊어먹지 않아. 자전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잊어먹잖아. 시쳇말로 공부에서는 남준다지만 기술이야 어디 그래? 도둑맞을 일 없는 완벽한 재산이지. 시집 가더라도 언제 써먹을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가 보관해. 동기생은 내가 건네주는 가위를 사양했다. 그 친구 아직도 미용을 하고 있을까?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들도 여태까지 살던 방식은 싹둑 잘라내고 가끔 내 손가락 사이나 썰면서 살면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을까. 연습삼아 긴 내 머리를 잡아당겨 자른다. 남편이 좋아하던 지루한 긴 머리다. 머리 잘리는 소리가 깔끔하다. 가위날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손가락 사이에 가위밥을 넣고 싶지만 하도 오랜만이라 손이 얼었는지 가위 끝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마당에도 겁내는 내 모습이 한심하다. 손가락 사이에 가위밥을 넣는 것도 자신감이 불어야 가능하다. 겁을 먹으면 가위가 입을 꼭 다물지 못한다. 연습할 대상은 가까이 있다. 남편이 남긴 선물. 당장 두 아이의 머리부터 다듬어야 하겠다. 뭐라고 말할까? 미용가의 찾은 기념으로 엄마 솜씨 좀 보라고 할까? 가슴이 설렌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뻐근한 감정이다. 아이들 머리칼은 금세 자랄 것이고 내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는 차차 굳은 살이 박일 것이다. 이모 목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전화를 했나 보다. 세 명쯤 연습하면 가위 끝이 입을 다물려나? 이제 그만 방문을 열어야겠다. 아참, 가위는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제가 딴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요. 지금 주인공 여자는 까딱했으면 남편이 가스라이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네, 물론 남편이 죽은 건 안타깝고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개인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남편과 사는 결혼 생활 내내 여자는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는 한 번도 한순간도 살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주는 안락함과 경제적인 만족감에 빠져서 자기의 진짜 얼굴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안락과 편안함은 사실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맞바꿀 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실 건가요?
돼지가 된다는 말에 좀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배부른 돼지를 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부른 것만큼 강렬한 유혹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아시잖아요. 눈알이 뱅글뱅글 돌고 배에선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죠. 며칠만 굶게 되면 깔고 누워있는 종이박스라도 씹어서 단물을 빨아먹으려 들 겁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선택한 것을 당장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미쳤지. 뭐 볼 게 있다고 소크라테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배를 굶아? 하고요. 재미있는 비유죠. 이 비유는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선택했던 건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 남자를 선택하는 게 죄는 아니죠. 다만 그 남자가 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말이죠. 여자에게 경제적인 만족을 주고 그녀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때부터 여자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자유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 자유롭게 자신을 가꿀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의 일체를 빼앗고 대신 남자가 원하는 얼굴로 만들어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여자는 그 여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것을 남편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꾸미기를 바랬던 것이죠. 남편은 만들어진 얼굴을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는 그것이 너무나 싫고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손님들에게 웃어 보이라고 압박을 받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야 손님들이 좋아하고 또 그래야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나 억지로 내 기분과 상관없이 웃는 얼굴을 하는 건 고통이죠. 억지로 울게 하는 것이 고통이듯이 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강요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감정 노동이니까요. 여자는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바로 이런 감정 노동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있을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 늘 화장을 풀 메이크업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화장하는 걸 즐기는 여성분이라도 끔찍하지 않을까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얼굴에 스킨 바르는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여성들의 그런 고통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느낌이 어떨지는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화장을 매일매일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 이것도 여자에겐 편해지더군요. 이젠 화장한 얼굴이 자기 얼굴처럼 느껴지곤 해요. 여자는 이제 자기의 얼굴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도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여자는 영영 자기 자신의 감정과 얼굴을 모두 잃어버린 채 살아갔을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내 것을 잃고 사는 인간은 슬픈 존재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중급 독일어 수업을 한 학기 수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루었던 교재가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수필가가 쓴 얼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기를 인간의 얼굴 속엔 그 인간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얼굴엔 그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이 들어있다. 얼굴을 가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본질이 숨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본질, 즉 본래의 모습은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화장을 지우자 드디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삶에 열정적이고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자존심과 눈물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았던 바로 그녀 자신으로요. 남편의 죽음으로 느낀 처음의 막막함을 떨쳐버린 여자는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가위를 들고 깨진 거울 앞에 선 여자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김진초 작가의 단편소설 거울 보는 여자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